자격증 시작하자. 허! 주경야도 주경야도 기능사도 주경야도 기사도 주경야도 기능장도 주경야도 기술사도 주경야도 자격증 주경야도으로 끝내자. 아! 이게 뭐라고? 아! 그다음에 두 번째로 만드셔야 될 게 어떤 거냐면 암모니아성 표준 원액을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나왔습니까? 염화암모늄 NH4Cl을 이용하라 그랬죠. 요거를 여러분들 계산하면서 계산을 해서 얼마큼 나왔습니까? 0.3821g이라고 나왔죠. 그렇죠? 근데 전량 몇 미리 만드는 겁니까? 1000ml 만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먼저 1000ml짜리 플라스크를 준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플라스크에 보시면 항상 다 몇 미리라고 써 있고요. 표선이 목부 위에 표선이 다 있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먼저 염화암모늄 0.3821g을 먼저 밸런스를 이용해서 달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여러분들 시간 관계상 먼저 밸런스를 이용해서 시약을 달았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 1000ml 플라스크에 집어넣는 거죠. 일반적으로 집어넣으실 때는요, 이렇게 시약이 여러분들 있으면 내가 이렇게 손을 움켜, 약포질 이렇게 움켜지는 거예요. 움켜져서 요 목부에다 대고 요렇게 따라 버리는 거죠. 네. 조심히 해서 이렇게 다 따라 버리시고요. 아마 이거는 뭐 거진 다 약지에서 잘 다 떨어지는데 혹시나 모르기 때문에 중류수를 이용해서 요걸 갖다가 우리가 쭉 다 뿌려줍니다. 약포제에 남아있는 염화나트륨을 갖다가 쭉 다 플라스크에다가 다 넣어준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 갖다가 우리가 수유통에다가 버리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요걸 갖다가 나머지는 어떻게 하는 겁니까? 중류수를 가해서 우리가 표선까지 맞추면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중류수를 이용해서 표선까지 맞춥니다.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찬가지로 요 부분 우리 목부 전까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일반적으로 중류수를 가하시면 되고요. 표선을 맞출 때는 요 중류수 통을 이용해서 표선을 맞추시는 거라서요. 지금 얘는 500ml 한 번 더 집어넣어야 되겠네요. 500ml 정도 들어갔어요. 네. 500ml 정도 집어넣고요. 한번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시약을 넣은 게 지금 녹았나 안 녹았나. 그래서 일반적으로 요 정도 집어넣고 휘 돌려갖고 그러면 나머지 안 녹은 부분들을 갖다가 다 녹여준 다음에 그 다음에 다시 또 우리의 중류수를 가해서 녹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목부까지 채우시고요. 목부까지 채우시고 나머지 표선을 맞을 때는 중류수를 이용해서 표선을 맞추시는 거라 했습니다. 우리가 네, 이렇게 표선까지 맞췄고요. 지금 만들어진 시약은 뭐냐면 표준 원액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이렇게 이 마개나 이렇게 생긴 마개나 아니면 파라필름이나 해가지고 여러분들 뚜껑을 감싼 다음에 또 뭐 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이게 지금 어떤 시약을 만들었는지 라벨을 꼭 붙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꼭 막아주시고 우리가 암모니아성 질소 표준 원액이다 해서 라벨을 이렇게 딱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이쁘게 이렇게 납을 한 거죠. 이게 지금 뭡니까? 표준 원액이 되는 거죠.